작년 12월에 이렇게 플래시 받아보고 그 1년 만에 다시 한번 받아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아라입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는 환희 역을 맡았습니다. 그 제 입으로 얘기하긴 좀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거든요. 그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이고요. 네. 예, 아름다운 본인 입으로 잘 얘기하시는데요, 너무 캐릭터 설명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환술로 여심을 사로잡. 네, 아 캐릭터니까. 예, 네, 캐릭터니까. 예, 근데 이제 한 여인을 만나면서 제 운명까지 거스르고. 그렇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네. 조선시대 때 청나라와 교류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저희 나라에서 공주가 팔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쪽에서 이제 하루아침에 공주가 돼서 혼례를 치르러 가는 비운의 공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네. 일단은 2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곳에서 보내고 나니까 사실 어떻게 예전처럼 다시 할 수 있을까? 감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두려움과 어떤 공포가 좀 있었어요, 사실. 네. 저한테는. 근데 네. 영화 소재의 이제 마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사실 네. 마술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리고 좀 가슴 아프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 예뻤고 멋졌고 그랬습니다. 네. 예절 교육을 받으러 다녔어요. 아, 예절 교육. 걷는 것부터 이제 공주니까. 예, 나라에. 궁에 어쨌든 예의라는 걸 갖췄어야 됐었기 때문에 예, 예. 뭐 옷을 입고 걷는 것부터 앉아 있는 자세, 서 있는 자세. 그리고 서예 교육도 받았어요. 서예? 네. 그 시대 때 이제 접할 수 있는 좀 예절을 갖추는 교육을 받고 또 승마도 승호 씨랑 같이 몇 번 타러 갔고. 사실 그 마술을 하는 거는 손에 익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힘들었던 거는 그 마술사 분들의 특유의 제스처라든지 풍기는 그 느낌이라는 게 그게 제가 단순히 몇 달 연습해서 그런 여유로움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 마술을 하면서 환희라는 역할을 연기를 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려웠었어요. 예. 그래요. 너무 밝아요. 밝아서 너무 좋았어요. 현장에서 사실 제가 말을 좀 잘 못 붙이고 좀 많이 어색하고 그래도 처음이고 처음 보는 여배우였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조금 좀 신경 쓰고 잘하겠고 그랬는데 그냥 누나 같아요. 예전부터 봤던 누나 같아서 오히려 저도 말을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작품도 더 편하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고 항상 에너지가 고아라라는 딱 에너지가 현장에 존재감 있게 항상 있었습니다. 예. 정말 듬직했고요. 이게 저도 좀 어렸을 때부터 작품을 해왔고 승호 씨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작품을 해왔었던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현장에 있을 때 굉장히 편안했고 이렇게 배려하는 것들이나 현장에서 있었을 때의 모습이 되게 듬직했어가 든든했어가지고 제가 어려움 없이 어려운 씬들이나 현장에서 좀 더 유연하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가 부담이 돼요. 네. 정말 부담이 돼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습니다. 사실 영화가 잘 되면 좋죠. 너무 좋은데 네, 그거는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진짜 열심히 했고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하고 그러면 저절로 영화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초성마술사 파이팅! 예!